보수 정당 내 망언은 해를 지날 때마다 거듭되어 왔습니다. 한 정당에서 망언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 당의 뿌리와 정신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오지는 바다 부평 생활율 때까지 여당은 극우 망언에 장단 맞춘 김재원 의원에게 중징계를 선언했습니다. 당 소속 개인의 일탈을 당의 목소리로 호도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지만 보수 정당 내 망언은 해를 지날 때마다 거듭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징계 이후 꼼수 복탕, 정치 복귀, 조사 모사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한 정당에서 망언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 당의 뿌리와 정신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진정 5.18 정신 계승과 국민 통합을 원한다면 망언에 대해 숨기고 발표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겨우 빛을 보기 시작한 5월 광주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광주 시민들께 약속하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밝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앞에서는 헌법 정신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망언 정치인들이 활개치는 이 정부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는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두 번 세 번 헤집고 망언 정치로 자신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 그리고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장의 퇴출을 결단해야 합니다. 또한 학살 주범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진상규명 작업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광주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발포 명령자와 민간의 행방 불명자, 대형군 성폭력 범죄 이 모든 것의 정보를 밝히고 그 정점에 있는 전두환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분명히 내려야 할 것입니다.